이더리움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폐 ADT 코인과 타갈 코인을 만들고 이에 투자하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 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40억 원을 가로챈 일당 31명이 검거됐습니다.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업체 대표 유모 씨와 고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. 유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곳에 ADT 코인과 타갈 코인 판매 센터를 개설한 뒤 투자자 3,800명으로부터 3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DT 코인과 타갈 코인은 이더리움을 모방해 만들었고 사용할 만한 아무런 플랫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.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. 이들은 해당 코인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코인 구입 실적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수 있다며 투자 금액의 최고 500%까지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. 일당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VFX 체인지를 만들고 ADT 코인이 원화 마켓 등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. 이 밖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태국 치앙마이에 전산실을 뒀고 서울에 처음 설립했던 법인을 폐업한 뒤 다른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.